안녕하십니까. GBA 농업뉴스입니다. 경북의 가장 대표적인 특화 작물인 참외에 여름철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해충이 있는데요. 바로 담배가루입니다. 이런 담배가루이를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무인으로 포획하는 기술을 성주참외과체류연구소에서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지난 21일 성주군 참외재배농가에서 조영숙 원장, 강만수 도의원, 참외연구회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외용 담배가루의 스마트 포획장치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포획기는 담배가루이를 LED로 유인해 바람으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친환경 고품질 참외 생산이 가능합니다. 참외 운행 시 87%가량 방제돼 효율이 좋으며 농약 비용 절감과 무인 기계화로 노동력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구소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방제기 경량화, 무인 약재 살포 등 스마트 방제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실용화해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화는 지난 25일 포항 티몬 오렌지 스튜디오에서 도내 우수 가공 창업장 22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상품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이후 모바일 중심의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우수 가공 제품의 새로운 오픈마켓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온라인 시장 트렌드 분석과 오픈마켓 진입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실전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경험과 매출 성적이 우수한 안동 태율농장과 성주 아라리 푸드 두 농가를 선정해 티몬의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티몬 플레이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티몬의 오렌지 스튜디오는 포항시와 손잡고 지자체 최초로 오픈한 커머스 센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해 5월 개관했습니다. 기술화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칠곡군 평산 아카데미에서 들녘특구별 공동체 핵심 리더 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은 특구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구별 융복합 사업 개발을 위한 특화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날 청년 농업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6차 산업 성공 사례를 시작으로 사라져가는 농업유산의 가치를 되살린 농촌자원 융복합 사례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공동체 경영에 필요한 회계, 사무 전문 지식과 농산물 유통, 시장 분석 및 농산물 가공 제품 개발 등 특구 임원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대한 각 특구 임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기술원은 올해 경북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들녘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난 5월 식량작물특구로 포항시와 경주시, 밀벨리 구미시, 경축순환 울진군 등 도내 4개 지구를 특구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에서의 정착 과정, 다양한 영농생활, 성공 사례 등을 담은 청년 농업인 영농생활 수기를 오는 9월 13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한 편을 응모할 수 있습니다. 수기 내용은 영농 도전과 성취 이야기, 앞으로의 꿈과 목표, 영농 정착 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작성하면 됩니다. 농촌진흥청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입선을 포함해 모두 26편을 선정합니다. 수상작은 10월 하순에 발표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 상금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똑똑 청년 농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심 있는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화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천에서 쌀가루 전용 품종인 바로미투 품종의 물관리, 비료 및 병해충 등 출수기 전후 생육관리 기술을 점검했습니다. 기술화는 경상북도 포도연합회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도내 포도 주산지인 상주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기술원이 육성한 검정콩 신품종의 도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생육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서는 8월 25일까지 영천, 의성, 고령 등 도내 마늘 양파 주산지에 연도별 기계 파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